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국보는 국보 제17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입니다. 지난주 무량수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앞 석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사 당시에는 국보 제17호를 그냥 지나쳤었는데요. 집에 와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지난주 소개한 무량수전 앞에 있던 석등이 바로 국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국보 제17호에 대한 영상이 많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 무량수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신라시대 때 창건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국보 제17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입니다. 국보 제17호는 1962년 12월 20일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있는 팔각 석등으로 화광석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2.97m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많이 건립된 석등의 기본 양식은 화대석 위에 간주를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상대석을 놓아 화사석을 받치고 그 위를 어깨석으로 덮어 평면이 팔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석등도 그런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팔각을 기본형으로 삼고 사각형 지복석 위에 역시 사각형의 지대석을 얹었고 측면에는 한 면에 두 개씩의 안상을 두었습니다. 간주는 팔각형으로 가늘고 높은 편이며 그 위에 방면석을 얹었습니다. 불을 켜는 부분인 화사석 역시 팔각형으로 화면에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화창을 만들었고 남은 사면에는 연대 위에 서 있는 보살상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어깨석도 팔각이고 모서리 끝이 가볍게 숙였으며 그 위로는 보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주대만 남아있습니다. 비례의 도화가 아름다운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팔각석등으로 화려하고도 단아한 걸작이며 제작 연대는 신라 중기 이후로 추정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국보 제17호입니다. 가람 배치에서 법당 앞에는 석탑이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해 부석사에서는 무량수전 앞에 석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본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불의 무량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이보다는 무량수전 앞마당의 공간이 석탑보다는 석등을 건립하기에 알맞은 면적을 지닌 탓으로 생각됩니다. 무량수전의 앞마당은 동서로 길이가 긴 직사각형의 평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문에서 무량수전에 이르는 급경사의 계단을 올랐을 때 바로 석탑이 건립되어 있다면 석탑을 향해 예배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량수전의 전면이 가려져 건물의 웅장함이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이곳을 찾는 이들의 동선 역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가람 배치의 통식을 깨뜨리고 무량수전 앞마당에 석등을 건립함으로써 이에 봉안된 본존불의 의의를 표출함과 동시에 신도들의 동선까지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조형물의 배치에 일정한 원칙은 있었지만 지형과 지세에 따라 변화를 줌으로써 자연과 건축물과의 조화로움을 깨뜨리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석등은 기단부, 화사부, 상륜부를 구비한 일반형 석등입니다. 3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진 지대석 상면에는 소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2단으로 구축된 하대석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석은 방향으로 각 측면에는 좌우 고괄호형의 안상을 두 곳씩 조직했고 상면에는 후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했습니다. 상단석은 팔각형으로 다른 석등과는 달리 하단석과 별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하대석은
각 부재가 적절한 비례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형의 평면을 지닌 하단석의 각 모를 죽여 팔각을 이룬 면과 상단석의 각면이 일치하도록 설계치부터 계획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상면석의 측면에는 복엽 팔판이 복연이 조식되었는데 환단에는 큼직한 빗곳을 한 곳씩 배치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국보 제17호의 기단부와 하대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연판의 너비가 넓어 상대석 전체를 감싸고 있지만 내판은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적절한 비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판의 사이에는 부채꼴형의 간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면에는 9평 괴임대 위에 각 포각형 3단의 받침을 각출했습니다. 간주석은 통식의 팔각형으로 적절한 높이를 지녔기에 전체적으로 조화로움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석에는 판 내에 보상 화문이 첨가된 복엽 팔판의 양면이 조직되어 있는데 팔각 모서리와 연판의 중심부가 일치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했습니다. 팔각으로 조성된 하사석의 내면에는 화창이 개설되었고 나머지 내면에는 각각 한 곳씩의 보살 입상을 부착했습니다. 화창의 주변에는 상하면에 각 3개소씩 양측면에 각 3개소 등 모두 12개의 못 구멍이 뚫려 있어 방풍판을 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면에 조직된 보살상들은 모두 입상입니다. 머리 주변에는 원형 주광이 표시되어 있고 3면관을 쓰고 있습니다. 목에는 산도가 표현되었고 양손은 합장하거나 한 손에는 짐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비는 상의는 입지 않은 채 양 어깨에서 천자락만 늘어뜨렸고 군의를 착용한 하의 전면에는 U자형의 의문이 유려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국보 제17호의 하대 하단석과 하대 상단석 연화문과 기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화사석의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각부나 지물, 의문들의 조각수법이 세밀하고 정교합니다. 옥계석의 화면에는 각 포각형 3단 받침과 더불어 낙수홈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낙수면의 경사가 만만하고 처마에 이르면서 내만든 탓에 합각부의 반전이 뚜렷한데 이는 처마의 정각과 어우러지면서 경쾌한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이와 너비가 비례가 적절하고 화사석을 감싸고 있어 석등 전체의 안정감이 부여됩니다. 상면에는 복엽 팔판으로 이루어진 연화관을 마련했고 각형 2단의 받침이 조출되어 있습니다. 상륜부는 보륜의 중반부까지만 남아있습니다. 석등의 전면에는 장방형의 배례석이 놓여있는데 장면의 전면과 후면에는 한 곳이 양 측면에는 각각 이곳씩의 좌우 사괄호형의 안상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면의 중간에는 큼직한 자방을 중심으로 단엽 팔판에 큼직한 연화문이 심문되어 있는데 간지에는 단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국보 제17호의 하대석 9평 개인대와 상단석입니다. 다음은 국보 제17호의 특징적인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대석에서 방형의 하단석과 팔각형의 상단석이 각각 별석으로 구성되었고 상단석에 조직된 복연의 끝에는 빗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주석 받침으로 9평 개인대와 각 포각형 3단 받침이 혼용된 양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사석에서 화창이 개설된 나머지 면에는 각각 한 곳씩의 보살상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석등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8세기 등엽 이후 설, 9세기 등엽설, 9세기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석등에서 파악된 양식을 볼 때 삼통 연관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부석사에는 3층 석탑 전면과 병원에 각각 한 개씩의 석등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3층 석탑 전면에 있는 석기는 황대석과 화로석이 결실되었지만 하대석의 연화문과 옥대석의 양식으로 보아 9세기 후반에 구성된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자료들은 통일신라시대 일반인 석 등 박경식의 출처를 인용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국보 제17호의 화사부와 옥대석, 대례석입니다. 다음 사진은 국보 제17호의 화사석 보살상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남서쪽에 있는 보살상이며, 두 번째 사진은 남동측 보살상, 세 번째 사진은 북동측 보살상, 네 번째 사진은 북서측 보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보 제17호의 도면입니다. 왼쪽 사진은 동측 입면도이며, 오른쪽 사진은 단면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